섹션 4인데요. 제품 평가입니다. 제품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외부 평가,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죠. 일단 외부 평가, 부피, 껍질색, 껍질 특성, 외형의 균형, 굽기 상태, 터짐성, 이렇게 6가지를 보고요. 내부 평가, 기공, 조직, 속결, 색상, 냄새, 맛,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부피, 외부 평가의 부피를 보겠습니다. 반죽 무게에 대한 완제품의 부피로 평가하고요. 결과, 작거나 크면 감점입니다. 껍질색, 황금 갈색의 시골 도드는 색이 균일해야 하고요. 껍질 특성은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거칠거나 터짐이 없어야 합니다. 외형의 균형, 좌우, 앞뒤가 대칭이어야 하고요. 굽기 상태는 전체가 균일하게 구워져 색이 일정해야 합니다. 터짐성은 터짐과 찢어짐이 적당히 나타나야 하는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외부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내부 평가는 기공, 조직, 속결, 색상, 냄새, 맛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기공을 보면 얇은 세포막의 기공이 부위별로 일정한 크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조직은 탄력성이 좋으며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속설, 색상은 얼룩과 줄무늬가 없고 광택을 가진 밝은 색이어야 하고요. 냄새는 제품 특유의 온화한 향이 있어야 합니다. 맛은 빵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제품 고유의 맛이 나고 유쾌하면 만족스러운 식감이 있어야 합니다. 요것이 이제 내부 평가하는 5가지 내부 평가하는 거고요. 외부 평가는 6가지로서 외부 평가하는 것이 제빵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